바닷길의 개척으로 일본은 숨통이 트인다. 서유럽인들의 바닷길 통합은 크게 두 지역의 축복을 선사했으니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이었다. 즉 서유럽과 일본이었다. 서유럽이야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였으니 혜택을 독식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은 무엇 덕분에 축복을 얻었단 말인가? 서유럽과 일본은 애초에 기존의 초원길과 비단길을 통해서는 도통 상호 교류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바닷길은 이런 두 세계를 하나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일본으로서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종래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야만 대륙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었고 또 대륙과 소통해야만 뜻하는 선진 문물을 받아올 수 있었지만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바람을 순순히 들어주지는 않았다. 동양의 뿌리 깊이 자리 잡은 4대 교린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반도는 오직 중국과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얻어오면 그만이었지 애써 일본과 교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탓이다. 때문에 일본은 이런 부분에서 늘 곤궁해했고 그럴 때면 주로 약탈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외구의 출현은 바로 이런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외구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14세기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당시 한반도는 물론 중국도 외구의 피해를 대대적으로 입게 되었으니 이런 이유로 명나라는 개국 초기부터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다. 영락제, 너희 나라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길래 외구 활동도 제대로 통제 못하는 거임? 이러면서 당시 조국 무역의 횟수에 있어서도 일본을 무척이나 푸대접했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과는 1년에 3차례, 류큐와는 2년에 1차례, 월남과 태국과는 3년에 1차례 조국 무역을 하기로 방침을 내리면서 일본한테만은 10년에 한 번씩 통상 허가를 내린 것이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였다. 그런데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선진 문물과 담을 쌓고 있으란 말과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바닷길을 통한 서유럽과의 교류가 일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바이다. 이전에 대조선 조국 무역이 연 2회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3회가 맞습니다. 정정합니다.